안녕하세요. 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저희가 2교시 수업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스타쌤의 첫 수업 저희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었는데 종목 엘리베이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분들이 더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엘리베이터 어떤 수업이냐면 이제 종목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 수익을 높이 기록하는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스타쌤께 배워보는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으시잖아요. 펜트하우스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바로 스타쌤의 종목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스타쌤과 함께 그럼 엘리베이터 탑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 자, 반갑습니다. 네, 우리 불개미 주식학원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종목 엘리베이터를 또 진행하고 있는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자, 제가 어제 첫 방송, 이 종목 엘리베이터 첫 방송을 했고, 또 오늘 이제 두 번째 방송을 또 하는 날인데, 또 상당히 또 긴장이 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1년,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대본 없는 이 주식 방송을 저도 이제 거의 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또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번 종목 엘리베이터 방송은, 지금까지 제가 진행했었던 방송보다, 또 상당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왜 긴장이 되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방송과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이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림으로써 이 수익을 통한 자신감을 또 알려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지만 이 시장이 2년 동안 쭉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약해져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좀 걱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저를 좀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정원 초과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 엘리베이터 탑승권을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저는 오늘 방송, 내일 방송은 좀 해야 정원 초과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정원 초과가 돼서 여전히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수익을 향한 이 갈증이 있구나. 이 수익을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의 열정 또한 다시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 급등주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열심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당장 내가 수익을 내는 방법 알고 싶다, 급등주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집중해서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타쌤과 함께하는 종목 엘리베이터. 저희가
상승 버튼을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수업 이름이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승률을, 종목의 상승률을 엘리베이터 버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먼저 30% 넘는 수익률을 도달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펜트하우스라고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31층은 펜트하우스고요. 이제 그렇다면 21층부터 30층까지 도달하는 수익을 나타낸 종목들은 어떻게 표시를 할까? 저희가 고층 도달 종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얄층 도달 종목입니다. 10% 이상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인데요. 11%부터 20%까지 버튼이 이렇게 10개가 쫙 있습니다. 11층부터 20층은 로얄층 10% 이상 수익을 도달해 준 종목이라고 저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엘리베이터 상승 버튼 표기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펜트하우스에 도달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스타쌤과 함께 열심히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 다시 나와주세요. 자,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그죠? 이 낚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직접 고기를 낚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년 연속 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종목의 순환매는 빠르지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상승장 또는 매매를 하기 적합한 시장이 다가올 때를 준비해서 약간의 이제 기법 강의라든지 그런 공부를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앞에 버려질 시장은 조금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시장이 생각보다 체력이 괜찮고 또 분위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면 한 2, 3개월 지났을 때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시장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이냐면 사실 우리가 점점 힘들다, 시장이 좀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 이번 달 들어서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5월 달은 시장이 빠진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7거래일 동안 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2,582포인트까지 지난 3월 저점부터 쭉 올라가 주면서 다시 2,200포인트까지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또 어떤 이 같은 경우에는 2,350포인트까지 이번에 뭐 급락이 시장에 나와주면서 약간 좀 비관적인 시선을 가진 분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시장은 쭉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어느덧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물론 2차전지 종목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 많이 들고 계시는 2차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하면서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공포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반등은 하면서 다시 860포인트, 지난번에 지지를 받아줬었던 지지 라인대를 어느덧 돌파하면서 860포인트 언저리까지 시장이 지금 반등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 물론 아직까지 미국의 이런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시장에 올라갈 종목들이 지금 현재 너무 많아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자리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도 너무 많고 또 최근에 엔터 관련된 종목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시장에 들어와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노이즈 때문에 시장의 하락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시장에서는 올라갈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 코스닥 2차 전지 섹터의 반등 흐름이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뭐 셀트리온 제약부터 시작해서 뭐 엔터주, 뭐 JYP 엔터 제약바이오, 뭐 2차전지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조금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뭐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시장의 주도주였었던 로봇 관련 주들이
가격 조정을 끝나고 어느덧 직전 고점 인근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뭐 기법 공부라든지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시간에 너무 여러분들이 몰두하다 보면은 지금 종목들이 자리를 잘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에서 주고 있는 이러한 공포 심리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종목 비중을 조금 줄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많은데 실제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고 지금 정말 매매 적합한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그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러한 종목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림으로써 수익을 통한 자신감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내가 기법 공부만 하고 실전 투자에서 매매를 안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집중력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성격이 워낙 빨라서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정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시장에서 수익이 나다 보면 어느덧 다시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수익을 냈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겠죠. 2년 연속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너무 손실에 익숙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종목 엘리베이터라는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에 대한 자신감을 좀 심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러한 방법들 알아가시면 되겠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의 종목 엘리베이터 드디어 탑승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해서 한 달 동안 스타쌤이 저희한테 8개에서 10개 종목을 제시를 그냥 해주십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을 가지고 30% 넘는 상승률을 도달할 수 있도록 종목 수익 챌린지를 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제시 종목이 8개에서 10개 정도 특히 단기나 스윙 접근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스타쌤이 펜트하우스에 도달하는 종목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한테 열심히 종목 챌린지를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 어떻게 탑승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선착순으로 저희가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을 딱 100명으로 한정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이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그 노란색 톡이고요. 불개미 스타라고 다섯 글자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강의실 스타쌤의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에 들어오시면 먼저 탑승 응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이 지금 1300분이 넘게 들어와 계시는 분인데 입장 제한이 1500분으로 걸려있거든요. 지금 200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방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밤 11시입니다. 저희 수업 끝나고 잠시 뒤 오늘 밤 11시에 선착순으로 스타쌤이 100분만 딱 선정을 해서 한 달 동안 스타쌤과 함께 수익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분을 학생분들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고 오늘 밤 11시에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 링크를 들어가서 탑승 응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분만 딱 선정을 하실 예정이다라고 하시니까요. 좀 서둘러서 입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쌤과 함께 종목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실 수 있는 분은 100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스타쌤과 본격적으로 종목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뭐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매매를 좀 하면 좋겠다. 최근의 종목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급등한다. 라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첫 번째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종목은 SY라는 종목이에요. 오늘장에서도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또 시간 외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Y라는 종목을 보면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종목은 어쨌든 거래량이 나와줘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SY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방송에서 유통 물량이 중요하다.
대량 거래량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양봉인지 음봉인지 그러니까 양봉은 어제보다 올라간 거고 음봉은 시초가보다 내려갔으니까 양봉, 음봉을 우리가 구별하기 쉬운데 이 거래량 캔들의 양봉, 음봉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은데 이 SY의 흐름을 보시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되게 단순해요. 평균적으로 터졌던 거래량보다 1000배 넘게, 뭐 100배 넘게 나온 거래량을 우리가 대량 거래량이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Y가 뭐 지난 12월 달부터 뭐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나왔었던 평균적인 거래량을 보면 하루에 한 50만 주 정도 나오는 흐름들,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한 50만 주, 그냥 평균적으로 한 두세 달 동안 하루에 5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돌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을 보면 4천만 주, 그리고 여기서 보면 2천만 주,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굉장히 큰 호재거리라든지 이슈가 이 종목에 좀 들어와줬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했던 종목이 갑자기 평소에 나왔었던 거래량보다 많이 나오는 흐름이 포착이 되면 그 종목은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SY 흐름 그럼 바로 볼게요. 자 SY가 자 여기서 지난 이제 11월 달에 여기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서 그냥 50만 주 정도 거래량 나오면서 횡보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서 저점 대비 쭉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또는 뭐 악재가 나와서 종목이 쭉 밀릴 수가 있겠죠. SY가 올라갔다가 밀리는 흐름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고점 대비 많이 밀렸느냐 쭉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SY가 이 고점 대비 거의 한 40% 정도 크게 하락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40%가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락을 돌리는 대량 거래량이 포착이 되면 이 종목은 고점에서 4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이미 가격 조정이 된 거고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이 SY라는 종목의 맥점이냐? 자, 종목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쭉 이 종목이 횡보하다가 특정 거래량이 여기 딱 하고 나왔죠.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날짜에 400만 주 가까이 되는 거래량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5거래일 전의 흐름을 보니까 한 230만 주 정도 되는 대량 거래량이 포착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고작 200만 주, 400만 주 정도 가지고 대량 거래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직전에 얼마나 거래량이 나왔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5월 한 달 동안 17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대량 거래량이 전혀 아닌 그냥 시장에 외면받으면서 횡보했던 종목인데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 종목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 없이 횡보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팡 하고 들어오죠, 여기서. 그죠? 그 다음에 며칠 더 지켜보니까 한 번 더. 이런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심지어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60이동 평균선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맥점으로 삼고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일 만에 거의 한 30%, 20% 가까운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것이죠. SY의 이 거래량이 400만 주.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거래량 없이 그냥 횡보하던 종목. 그냥 뭐 와서 누가 인사도 안 하고 전화 통화도 안 하고 그냥 좀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친구가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인기가 급 상승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즉, 첫 번째 대량 거래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종목이어야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하락하다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하락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많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유통 물량이에요. 즉, 이제 그 시가총액 작고 유동 주식수가 조금 적은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건데 SY도 보면 유통 물량이 한 60% 정도, 한 3천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지금 나왔었던 거래량이 400만 주니까 한 유통 물량의 한 30% 정도, 한 20% 정도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여기를 타점으로 잡고 진입을 해서 단 이 거래일 만에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진행했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뭐라 말씀드렸죠? 평소에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종목일수록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일수록 좀 유리하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SY 다음으로 한 종목을 좀 볼 건데 DYD란 종목입니다. DYD란 종목을 딱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제가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조건 뭡니까? 자, 평소에 터졌던 거래량 대비 굉장히 많이 나온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DYD, 4월 달, 5월 달에 거래량이 얼마 나왔나 보니까 뭐 한 30만 주, 한 24만 주 이렇게 좀 굉장히 극소량의 거래량이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조건도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종목일수록 좋다. 보니까 이 DYD라는 종목은 고점에서 53%가 넘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의 흐름을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역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1차 파동이 저점에서 한 100% 정도 나와줬어요. 여기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아픈 심정으로 이 종목이 하락하기를 바랍니다. 자, 종목이 하락하면서 쭉 좀 오랜 시간 동안 저점에서 횡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딱 등장을 하죠. 자, 5월 달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이 구간. 자, 지금 보시면 이 날짜가 5월 19일입니다. 자, 5월 19일 기준으로 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이 매매의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고점에서 크게 하락했네. 거래량이 평소에 없었던 종목이 20만 주, 30만 주 엄청 적잖아요. 굉장히 소외받고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답답했던 그런 종목이었을 겁니다. 근데 천만 주가 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20%가 넘는 종목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락보다는 상승에 좀 이 무게중심을 잡고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조건은 유통물량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나왔죠. 자, 이 종목 DYD라는 종목입니다. 자, DYD라는 종목 유통 물량을 보니까 4천만 주, 품절주, 거의 뭐 품절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4천만 주라는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하나의 캔들에서 천만 주가 넘게 나왔어요. 그거는 거의 뭐 한 3분의 1, 4분의 1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매매의 관점으로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단 이 거래일 만에 종목이 50%가 넘게 올라가면서 종목 엘리베이터라는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타자마자 펜트하우스까지 올라가 버리는 이러한 매매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종목의 타점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앵커님,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요? 네. 첫 번째 어떤 거였죠?
그거는 까먹으셨잖아요. 그죠? 네. 이게 여러분들 항상 좀 복습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왜냐? 당장 우리가 내일 매매를 해가지고 또 종목을 또 매수해서 또 수익을 내야 되는 시장인데 여러분들 맨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하면서 암기하시고 아무리 메모를 하셔도 여러분들 정말 이 기법에 대해서 당장 뭐 실전으로 매매를 해보시지 않으면 절대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DYD 첫 번째 조건 평소에 나왔었던 거래량 대비 많은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 자, 두 번째 종목이 많이 하락할수록 좋다. 그리고 유통 물량 대비 대량 거래량 나와줘야 된다. 상승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종목이 좀 보여줬고 그 이후에 이 거래일 만에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으니 이러한 매매법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방송에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수익을 한번 내보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항상 이 동일한 매매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수익도 좀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매 기법을 시장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멘토가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강의를 하고 검색식도 나눠드리고 해도 이 매매 기법을 발굴한 멘토가 저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을 발굴하는 눈을 제가 제일 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2년 동안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시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이런 걸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종목을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으셔서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직접 알려드리고 대응 전략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엘리베이터 탑승권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노란톡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이제 링크를 통해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대응해 보시는 탑승권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어제 300명 정원이 모두 좀 차버려서 오늘 11시에 다시 한번 선착순 100분 종목 엘리베이터 탑승권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8개에서 10개 종목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종목을 제시하고 나서 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의 손절가라든지 그 종목의 목표가라든지 정말 좀 자세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정말 잘 하실 수 있게 제가 직접 종목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 지금 DYD 같은 종목 나도 한번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종목 엘리베이터 탑승권 선착순입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우리 앵커님이 한번 도와주실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스타쌤께 급등하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방법, 노하우를 모두 전수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저희가 그동안 이 기법을 배웠다고 해서 진짜 실전 매매에서 스타쌤과 똑같이 급등주를 발굴을 하고 수익을 내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못 내겠다, 자신감이 떨어져 계신 학생분들 너무 많으셔서 이번에는 스타쌤이 여러분들께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를 그냥 쥐어서 입에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종목 엘리베이터 탑승권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미 300분을 선착순으로 받았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셔서 지금 입장이 초과됐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오늘까지만 100분을 더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쉽게 말씀드려서 한 달간 스타쌤이 종목 챌린지, 수익 챌린지를 벌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달 동안 8개에서 10개 종목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이 종목들이 펜트하우스 도달할 수 있도록 30% 넘는 수익을 도전할 수 있도록 스타쌤이 저희한테 종목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밤 11시에 바로 100분만 딱 선착순으로 더 받아서 이제 펜트하우스에 함께 가보려고 하는데요. 종목 엘리베이터 여러분들이 탑승을 하시려면 먼저
먼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글자고요. 그럼 오픈 채팅방에 1,300분, 1,400분 가까이 계시는 그 방이 나옵니다.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밤 11시에 스타쌤이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그 링크가 바로 종목 엘리베이터 탑승권입니다. 선착순 100분만 들어오셔서 스타쌤의 한 달간 종목 챌린지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동안 기법 배워서 종목 직접 발굴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은 이번 한 달 동안 스타쌤이 주시는 종목 보시면서 함께 수익 자신감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쌤과 함께 DYD라는 종목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급증하는 종목들, 30% 넘는 수익을 가져갔던 종목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방금 DYD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면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종목이 급등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다 보면 종목들이 다 차트가 다를 것 같고 매일매일 좀 올라오는 종목들의 차트가 다 각양각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이 시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차트가 동일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었던 DYD라는 차트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 눈에 한번 담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눈에 잘 담으셨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종목은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 방금 우리가 봤었던 DYD라는 종목과 이 삼부토건의 일봉 차트가 굉장히 동일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DYD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 안에 이 첫 번째 캔들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 다음 2거래일 동안에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왔고 삼부토건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캔들에 굉장히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 뒤에 2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그림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삼부토건과 DID 다음에 이러한 차트를 가지고 급등할 종목은 무엇인가? 그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부토건, DYD 후속주가 우리 시장에 또 존재할 거다라고 또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삼부토건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 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건 뭐냐? 자, 뭐라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굉장히 미흡했던 종목이 대량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종목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2월 달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상승이 나왔지만 그때 이후로 이제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다 보니까 맨날 횡보하고 거래량 없고 그냥 약간의 캔들만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와봤자 여기서 이제 한 100만 주 이런 상황에서도 한 1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오네요. 100만 원 정도 거래량 나온 종목이 횡보 끝에 5월 달에 진입을 합니다. 굉장히 지루하죠, 흐름이. 그러다 갑자기 뿅 하고 4천만 주. 그러니까 평소에 100만 주 터졌던 종목이 하나의 캔들에서, 그렇죠? 하나의 캔들에서 60일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도전장을 내민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 거래량이 없던 종목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두 번째 조건인 많이 빠진 종목일수록 오히려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끝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빠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뒤에 흐름이 굉장히 많은데 6,800원부터 올해 5월 달까지의 흐름을 보면 고점에서 무려 80%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하락한 종목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품절주. 유통 물량이 없거나 유통 물량 대비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 우리가 수익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통 물량만 체크하면 되겠죠? 보니까 이 삼부토건의 유통 물량을 보니까 많습니다. 1억 8천만 주, 그죠? 보니까 1억 8천만 주가 넘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하나의 캔들에 4천만 주가 나왔다라는 것은 상승을 암시하는 매수 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후장까지 지켜보다가 매매를 한다라든지 다음 날 오전장에 거래량 들어오는 걸 보고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단 2거래일 만에 69%가 넘어가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는 삼부토건, DYD 이런 종목들 단 2거래일 만에 펜트하우스에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아무래도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린다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고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알려드려서 혼자서 매매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저와 함께 빨리 올라가자라는 게 주 목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종목의 공통점을 보고 어떠한 종목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지 힌트로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보면 우선 첫 번째 조건 여기서 빠르게 볼게요. 1500만 주 나왔죠? 여기서 하나의 캔들에 1500만 주 나왔고 61선에 대한 도전했습니다. 평소에 20만 주, 16만 주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죠. 첫 번째 조건 적용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11,050원에서 얼마나 빠졌느냐? 최근의 구간 보면 거의 30% 고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 두 번째 조건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조건 유통 물량이 적어야 되겠죠? 보니까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의 유통 물량 보면은 900만 주밖에 없습니다. 여거가 포인트예요. 50% 유통 물량의 900만 주 포인트입니다. 그럼 하나의 캔들에 얼마의 거래량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1800만 주 유통 물량의 두 배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하나의 캔들에 동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대에버다임도 재건주고 아까 봤었던 뭐 삼부토건 DYD도 재건주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장중에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좀 동일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좀 돌이켜보면 제가 이거를 깨닫고 실전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나고 또 TV방송에서 종목을 제시해서 공식 성상에서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드릴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처음 주식할 때 또 한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을까 노력을 한 결과 이러한 이제 또 매매 기법들을 또 발굴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을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그 수익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2년 동안 공부만 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2021년도부터 빠졌는데 2년 동안 공부하고 손실도 많이 보고 이제는 수익을 내야 될 그런 시장이란 말이죠. 근데 저도 한 몇 년 걸린 그 노력을 지금부터 한 3년 동안 한다? 그러면 사실 이 기회 비용이 좀 너무 많이 아깝고 좀 저는 제가 고생했던 시간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좀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제가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고 좀 지옥 같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시지 말고 저와 함께 이제는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저도 긴장됩니다. 사실 그 어떤 멘토가 이 종목을 추천하고 또 종목을 알려드리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수익을 또 보시고 저한테 또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주시고 방송 나올 때마다 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수익을 통한 자신감을 다시 가져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또 11시에 또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밤 11시에 이 종목 엘리베이터 탑승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00명 마감이었죠? 그게 이제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죠?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한 열정으로 빨리 채워졌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을 통한 자신감을 찾기 위한 종목 엘리베이터 탑승권을 11시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수익으로 여러분들을 올려드리는 종목 엘리베이터. 그동안과 저희가 했던 수업과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방법을 배워보고 홀로 종목을 찾았어야 됐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스타쌤이 여러분들께 종목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 달 동안 스타쌤이 여러분들과 종목 챌린지를 할 예정인데요. 스타쌤이 직접 발굴한 급등 종목들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 한 달간 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종목들이 이제 펜트하우스, 즉 30% 넘는 상승을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챌린지를 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응모권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스타라고 검색해주세요.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입장을 지금 해주시고요. 잠시 후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이제 여기에 스타쌤이 링크를 하나 올려주실 예정입니다. 그 링크에 딱 100분만 선착순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300분만 입장을 해서 한 달간 정말 절실한 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시작하자마자 300분이 모두 찼기 때문에 오늘 더 간절한 분들 100분만 더 모아서 400분 한 달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8개에서 10개 종목 스타쌤께 직접 제시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익 여러분들이 함께 도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엘리베이터 탑승권 잠시 후 오늘 밤 11시에 아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링크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픈 채팅방에 1500분까지만 들어오실 수 있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자리가 한 100자리도 남지 않아가지고 조금 빨리 들어와 주시면 스타쌤과 한 달 동안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쌤과 종목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 종목은 유니온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유니온 머트리얼 제가 뭐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실제로 제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고점 때까지 올라간 기록대를 보면 100% 넘게 주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 제가 매도했던 가격대에서 보면 30% 정도 넘는 그런 이제 구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유니온 머트리얼즈를 워낙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파동, 그죠?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나왔었던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나왔었던 파동 역시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고 실제로 저도 많이 언급을 했던 최근에 이 5거래일 동안에 많이 언급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최근에 왜 매매를 해볼 법했던 종목이냐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차트를 아까 이제 길게 봤던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유니온 머트리얼즈는 구간이 좀 짧죠. 보면은 유니온 머트리얼즈의 이 구간만 보면은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여기 직전에 고점을 형성할 때까지의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이 종목이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페라이트와 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고점에서 종목이 밀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죠? 많이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을 텐데 이 종목이 조정을 끝내고 거래량이 다시 한번 좀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때 나왔었던 거래량이 얼마냐면 제가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직전에 뭐 여기서도 뭐 많이 나왔습니다. 600만 주, 여기서도 한 500만 주, 뭐 많이 나오면 1300만 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종목이 2860만 주가 거래량이 하나의 캔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의 캔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직전에 뭐 많이 나와야 1000만 주였던 거래량 대비 두 배가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대량 거래량이다. 왜? 첫 번째 조건, 거래량이 없었지만 많이 터져야 된다. 그리고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에요. 가격 조정을 생각보다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고점에서 40%가 넘게 하락이 나와줬죠. 고점에서 40% 넘게 하락하다가 거래량 줄어들다가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매매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조건 유통 물량은 봐야 되겠죠.
유니온 머트리얼즈 유통 물량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냐면 2,500만 주입니다. 이 종목의 유통 물량이 2,500만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캔들에서 거래가 얼마 나왔느냐? 2,800만 주가 나왔다는 것이. 그러면 유통 물량을 한 바퀴 다 소화하는 그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관심 있게 보다가 분봉상에 일봉상 이렇게 좀 맥점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다가 관심 있게 보다가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타점 잡고 들어가시면 하루에 14% 정도 되는 단타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일봉상의 뭐 시초가, 이제 당일 시가, 그리고 전일 고가, 그리고 당일 VI 가격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방송에서 이 3분봉과 15분봉상 차트에서 당일 시가를 설정해 두고 전일 고가를 설정해 두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또 1시간이 넘게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은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배제해 놓고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조건값이 맞춰진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매매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지금 분명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내가 방송을 들었을 때는 알겠다. 쉬운 것 같다. 근데 실전 매매에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냐?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기법과 종목을 보는 눈은 시장에서 제가 만든 기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찾겠죠? 여러분들이 찾으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종목을 직접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제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 초과가 됐지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고 실제로 오늘도 종목이 제시가 됐습니다. 약속대로. 근데 이제 아침에 이런 카톡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저를 1년 동안 좀 지켜보시면서 저와 이제 소통을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이제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꽤 오래된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느냐고 못 들어와서 너무 좀 안타깝다라고 오늘 하루 종일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12시까지 좀 100분 정도 더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탑승권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매매하시면 교육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좀 밑으로 내려가실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주식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종목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탑승권 오늘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다가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 7777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시에 링크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세한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익으로 올라가는 스타쌤의 종목 챌린지, 종목 엘리베이터 탑승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나오고요.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방에 먼저 들어와 계시면 오늘 밤 11시 잠시 후에 수업 끝나고 스타쌤이 링크를 하나 올려주실 예정입니다. 그 링크가 바로 종목 엘리베이터 탑승권입니다. 탑승하시는 게 모든 분들이 다 들어오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100분만 선착순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불개미 스타방에 들어와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밤 11시에 링크 탑승권이 올라간다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희가 한 달 동안 스타쌤이 8개에서 10개 종목을 직접 제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이제 몇 퍼센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과연 펜트하우스에 도달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게 100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스타쌤과 한 달 동안 수익 챌린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종목 엘리베이터 두 번째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스타쌤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종목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